안녕하세요, 여러분. 스튜디오 재미의 재미입니다. 오늘은 짜잔! 이세개 제품들의 첫인상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광군제 행사를 엄청나게 크게 하는데 저도 이번에 참여를 하게 되었어요. 알리익스프레스에 진짜 너무나도 다양한 제품들이 많은데 저는 어떤 제품들을 한번 포함을 시켜볼까 보다가 요세 개의 제품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할건 저도 얘네들 다 처음 써봐요. 그래서 이 영상에서 한번 써보고 좋은지 안 좋은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두 번째로 알려드리고 싶은 건요세개 제품들의 가격이 정말 저렴해요.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게 최종 가격이다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제가 에잉? 잘못 본 건가? 이럴 정도로 너무 저렴해서 설령 제품이 조금 기대에 미치지 않더라도 이런 가격이면은 진짜 괜찮겠다 요 생각이 제일 들 정도더라고요. 그런데 가격이 낮은데 제품력도 좋다면 정말 좋겠죠? 그럼 이제 잡담은 그만하고 한번 뜯어서 보도록 합시다. 우선 첫 번째로 요 미니 그라인더 세트가 있습니다. 레진할 때 미니 드릴 꼭 있어야 하는 거 아시죠? 제가 사용하는 드릴의 구입처를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알리에서 좀 저렴한 가격에 요거를 선정하면 어떨까 해서 요 제품을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요 히툴. 레진하기 전에 히툴이 필요할까? 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사고 나서 쓰고 보니 아, 히툴은 있으면 정말 좋구나. 없었을 때도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았는데 이제 쓰고 나니까 히툴이 없으면 너무 불편하게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저에게 이제 히툴은 레진할 때 무조건 필요한 그 필수 툴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것도 한번 이렇게 선정을 해봤어요. 근데 확실히 이런 히툴 같은 거는 조금 무서워요. 한번 써보고 괜찮은지 한번 봅시다. 그리고 마지막은 요거. 요거는 램프입니다. UV 램프. 근데 박스도 없이 이렇게 왔어요. 여기에 그냥 이렇게 비닐 하나 둘러싸져서 왔는데 뭐 우선 보기에는 뭐 부서진 것도 없어 보이고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면 요것부터 한번 써봅시다. 오, 이럴루가. 뭔가가 깨져서 왔어요. 아, 여기가 이렇게 깨졌네. 요거는 좀 많이 아쉬운데요? 뭐 다행히 제품을 쓰는데 문제가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도 새 제품 샀는데 이렇게 오면은 기분이 안 좋죠? 요거는 좀 개선을 해야 할것 같네요. 전원을 켜봅시다. 우선 여기 10초 있고. 오, 이거 시간도 나와요. 이 시간 나오는 거 진짜 좋다. 왜냐면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뷰닉스는 요게 없거든요. 그래서 앞에 이걸 막아놓고 있으면 이게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를 몰라요. 근데 요거는 이렇게 시간이 나와서 좋네요. 10초, 30초, 60초, 99초. 이렇게 있네요. 그러면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제가 이 몰드로 만들어놨던 요게 있는데 요거에 한번 이 나비를 붙여볼게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레진, UV 레진 두 개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는 마니랜드 거, 하나는 유의미한 거. 우선 마니랜드 걸로 한번 해볼게요. 이거를 살짝 이렇게 펴고 그냥 대충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뿅! 여기에 넣어줍시다. 아, 이게 자동으로 이렇게 되는 거구나. 우선 30초만 한번 볼까요? 보통 한 60초를 하기는 하는데 그냥 봅시다. 오, 뭐야? 너무 잘 굳었는데? 지금 이 부분을 만드는데 끈적끈적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거 마니랜드 거랑 되게 잘 맞나 보다. 또 해봅시다, 또. 제가 도밍 테스트 하려고 요거 두 개. 똑같이 요 몰드로 만든 요두 개를 가져왔어요. 여기에 한번 도밍을 테스트 해보도록 합시다. 전 여기에 요거 스티커. 제가 몰드 사면 드리는 그냥 제가 만든 스티커인데 뭐가 뭔지는 구분을 해야 하니까 우선 대충 이렇게 스티커를 붙이고 요거에는 방금 썼던 이 마니랜드 레진으로 도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도밍을 하기 전에 요거 히툴을 한번 꺼내볼게요. 짜잔. 외관은 굉장히 예쁘네요. 아, 요것도 아쉬운 게 선이 좀 짧다. 보이시나요? 히툴은 좀 길어야 편하고 좋더라고요. 요건 조금 아쉽네요. 오! 오! 아주 따뜻하고 잘 됩니다. 새 장난감 냄새? 요 도밍 UV 레진 테스트를 해봅시다. 레진을 천천히 올려주고, 아, 벌써 기포 생겨버렸어. 이럴 수가. 히툴로 이렇게 살살 펴줘요. 오, 확실한 건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것보다 좀 가벼워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렇게 펴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UV 레진을 퍼트릴 때 히툴을 쓰는 이유는 히툴로 이렇게 해야지 기포가 좀덜 생기더라고요. 아, 지금 여기에 햇빛이 좀 들어와가지고 벌써 굳고 있네요. 에라 모르겠다. 그냥 위로 덮어버립시다. 제가 원래 여기가 레진을 하는 공간이 아니어가지고 좀 정신이 없어요. 이런 간단한 거는 그냥 여기에서 해도 될것 같아가지고 여기에서 찍기 시작했는데 굉장히 큰 오산이었군요. 그냥 우선 대충 퍼트려버립시다. 근데 여러분, 레진 작업할 때는 꼭 장갑과 마스크를 쓰고 하세요. 이거 하고 나서 가져와서 착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얼른 빨리 여기에 넣어서 경화! 한번 더! 이거를 빼고, 이거는 잠시 여기다 둘게요. 아, 근데 이거 밑판을 못 빼나? 저는 밑판을 빼고 사용하는 걸 좋아. 어, 빠진다. 아, 밑판을 빼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 여기 이렇게 빈틈이 생기네. 우선은 써볼게요. 이제 요거는 요걸로 도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밑판이 없으니까 확실히 사용하기가 편하네요. 요 가장자리 부분은 뭐 테이프로 가리던지 하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봅시다. 짠. 요게 마니랜드 거, 요게 유이미안 거. 한번 이렇게 문질문질 만져볼게요. 오. 둘다 끈적임은 없어요. 약간 미경화되면은 끈적, 아, 요거는 약간 뽀득뽀득하다고 해야 되나? 요럴 때는 한번 좀 닦아주면은 괜찮거든요? 요런 극세사 천으로 한번 닦아주면 그런 뽀득뽀득함이 좀 덜해요. 확실히 덜하다. 유이미안도 지금 엄청 매끄러운데, 마니랜드 게 훨씬 더 매끄러워요. 둘다 끈적끈적거리진 않아요, 전혀. 그런데 마니랜드 게 조금 더 매끌매끌하고 경화가 잘된 느낌이 듭니다. 두개다 물결 무늬는 조금 있고, 모공 현상도 약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업계 작업하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UV 레진을 쓸 때에는 그냥 이렇게 표면에 미경화가 남는지, 매끈매끈한지 딱그 정도만 봅니다. 우선 저 램프하고 마니랜드 저 UV 레진하고는 궁합이 잘 맞는 것 같아요. UV 레진으로 도밍을 잘 하시는 분들은 저두개 조합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히툴과 UV 램프를 두개다 써봤고요. 이제 마지막! 짜잔! 요 드릴을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드릴은 요거랑 같이 왔어요. 이렇게. 요거 보고 살짝 당황하기는 했는데, 뭐 어떻습니까? 가격이 저렴하니까요. 제가 구성품이 가장 많은 걸로 고르기는 했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요거의 90%는 용도가 뭔지도 모르거든요. 근데 이왕 하는 거 제일 뭔가 많으면 좋을 것 같아서 요걸로 선택을 했습니다. 우선 제가 많이 쓸 것들은 뭐 이런 거겠죠? 이건 너무 굵고, 키링을 할 거면 요두개 정도가 좋겠네요. 요거를 이렇게 써볼게요. 아! 여기 뭐가 또가 있네? 충전이 되어서 왔네요. 아싸, 충전 안 해도 된다. 아, USB-C인 줄 알았는데, 5핀 타입입니다. 뭐 괜찮아요.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 엄청 얇은 것도 있다. 와, 이거는 진짜 거의 바늘 수준인데요? 저는 요걸 써보겠습니다. 그냥 레진 하시는 분들은 요것만 써도 무방할 것 같아요. 웬만해서 필요한 게다 여기 안에 들어있었네요. 요거에다가 해볼게요. 이거를 이렇게 풀고, 요거를 뺀 다음에 요거를 넣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다시 껴주면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됐습니다. 한번 파워를 볼까요? 오! 1단만 해도 센데? 아주 셀것 같습니다. 요거는 빛이 들어오는 건가? 오! 오! 빛이 들어와. 대박.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건 요건데, 요건 빛이 안 들어오거든요? 아, 그러네. 요거는 이렇게 전구가 있는데, 요거는 없어요. 근데 진짜 똑같이 생겼다. 근데 가격은 요게 훨씬 저렴합니다. 이거는 벌써 쓰지도 않았는데 마음에 들어요. 이게 생각보다 되게 유용할 것 같아요. 제가 그 사포 박스를 만들었잖아요. 그게 안이 은근 어두워가지고 잘안 보여요. 근데 요거를 이렇게 키고 하면은 아주 유용할 것 같습니다. 마음에 들어. 요거에 키링을 달아보겠습니다. 와우. 2단까지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1단으로 사용하세요. 그리고 요거 키링을 달아줍시다.
UV 레진을 발라서 넣어주면 더 좋은데 지금은 그냥 할게요. 오, 약간 이렇게 여유 있게 들어가는 게 좋거든요. 이게 완전 빡빡하면 이 굽힌 나사가 뽀사져 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여유 있게 들어가는 게 좋은데 이 굵기가 아주 딱잘 맞는 것 같네요. 여러분, 요건 진짜 괜찮다. 제가 지금 요걸 처음 써보는 거긴 하지만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저것보다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우선 구성이 훨씬 좋고 이 전구가 있다는 거에 제가 너무 감격을 해버렸어요.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어. 자, 이렇게 키링도 달아주었습니다. 아주 마음에 듭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쓰는 건지 알면 좋겠지만 사실 몰라요. 근데 욕심만 많아서 이렇게 많은 거를 구매해버렸습니다. 뭐 언젠가 쓸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쵸? 제가 그나마 또잘 쓰는 건 요거. 요거는 제가 곰돌이 그립톡 할때 가장자리 긁어내는 용도로 잘 써요. 그리고 요거는 그 광택 낼때 쓰는 거라는데 어떻게 쓰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댓글 부탁드려요. 이게 충전해서 쓰는 건데 이게 생각보다 엄청나게 편합니다. 한번 충전을 해놓으면 정말 오래 가요. 그리고 어디에서든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작업을 할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오, 여러분, 요거는 제가 좀 자신 있게 추천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쓰고 있는 거를 굉장히 좋아해서 추천을 많이 해드렸는데, 솔직히 요거로 갈아타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요거는 추천. 그럼 여러분, 이렇게 세 가지 제품을 한번 써봤는데요. 우선 저의 생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써봤던 요 제품. 요거의 장점은 첫 번째, 저렴하다. 두 번째, 제 기능을 잘 한다. 세 번째, 여기에 이렇게 스크린이 있어서 남은 시간을 볼수 있다. 요 정도인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정도 가격에 제 기능을 한다에서 별 3개는 이상으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점 하나, 내구성이 안 좋다. 단점 둘, 밑판이 분리가 되기는 하는데 분리가 되면은 옆에서 이렇게 빛이 새어 나온다. 그래서 이 제품은 어떤 분들께 추천을 드리냐면 레진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왜냐면 레진을 하려면 UV 램프는 결국 꼭 필요하게 되어 있어요. 처음 시작할 때 그냥 가격 부담 없이 사용하시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요게 출력이 좀센 편이라 웬만한 UV 레진은 다 경화를 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쓰기에도 굉장히 간편한 편이고 우선 가격이 좋으니까 아니면 이미 레진 공방을 운영하시는 중인데 뭐 원데이 클래스 이런 거쓸때 UV 램프가 필요하시다 하면은 요거 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선 가격이 가장 큰 장점이잖아요. 가격이 좋은데 제 기능을 한다. 딱요 정도인 것 같습니다. 요거 살까요? 뷰닉스 살까요? 하면은 저는 뷰닉스를 사실 걸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아, 가격 저렴한 괜찮은 그냥 제 기능하는 UV 램프 없나? 하시는 분들한테는 요거. 뷰닉스는 비싸거든요. 그래서 요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써봤던 요 히툴. 그냥 정말 무난무난? 뭐 엄청 좋지도 않고, 그렇다고 엄청 나쁘지도 않고. 장점은, 저렴하다. 지금 이세개다 저렴해요. 근데 정말 저렴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좀 가볍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그 분홍색보다 약간 가벼운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따뜻한 바람이 잘 나온다. 자기 기능을 한다. 딱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점은 코드가 좀 짧다. 히툴은 좀긴게 좋더라고요. 왜냐면 이렇게 움직이면서 쓰니까. 근데 요 코드가 약간 짧은 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바람 세기가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쓰고 있는 거는 제가 알기로 바람 세기가 두 단계가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요것도 레진 처음 하시는 분인데 히툴 한번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요거 써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아주 저렴한데 제 기능을 하는 정도. 그러면 이제 마지막 요거는 장점이 너무 많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저렴하다. 지금 요세개다 저렴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 기능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능이 아주 좋다. 이게 정말 세요. 이게 영상에서도 이게 소리로 알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5단계로 하면은 조금 무서울 정도예요. 그리고 세 번째, 기능이 많다. 나는 이게 뭐라고 그렇게 이게 마음에 드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사소한 게 작업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요거는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구성품이 정말 많다. 이 가격에 이 정도 구성품이면 레진뿐만 아니라 그냥 공예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요거 모든 분들께 추천을 드립니다.
솔직히 이 UV 램프랑 히툴은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걸 대신할 정도로 엄청 좋지는 않아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게 워낙에 좋은 제품들이기도 하고 제가 손에 아주 잘 익어서 이걸로 바꿀 것 같지는 않은데 이 드릴은 이걸로 완전 그냥 갈아타려고요. 이거는 추천드립니다. 강력 추천. 여러분, 제가 영상을 끝마치기 전에 이벤트 디테일에 대해서 빠르게 알려드리려고 다시 카메라를 켰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 광군제 이벤트 진행 기간은 한국 시간으로 11월 11일 오후 5시에 시작해서 18일 오후 4시 59분에 끝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린 3개 제품은 선착순 50개만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실 수 있기 때문에 준비된 수량이 모두 소진되면 18일 4시 59분 전에 이벤트가 끝나버릴 수도 있어요. 혹시라도 3개 제품 중에 꼭 갖고 싶은 제품이 있으시다면 영상이 올라온 지금 바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3개 제품 모두 7일 안에 빠르게 배송되는 제품들이고 모두 무료 배송이라는 점 알려드립니다. 상품 가격도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미니 그라인더 제품은 상품 페이지에서 옵션 173피스 G 그라인더 세트 제품만 할인 코드 적용이 가능합니다. 기존 가격 $14.76에서 $3가 할인된 가격 $11.76에 구매하실 수 있어요. 한국 돈으로 약 15,000원에서 6,000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히툴, 힛건은 기존 $3.55에서 $3 할인된 가격 $0.55. 이건 달러 단위도 아닌 55센트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 돈으로 7에서 800원대예요. 제가 이래서 엥? 하고 다시 한번 여쭤봤어요. 담당자님한테. 근데 55센트가 맞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젤 램프 제품. 요거는 상품 옵션 선 X11 제품만 할인 코드 적용이 가능하고요. 기존 가격 $7.56에서 $6나 할인된 가격 $1.56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2,000원대예요, 한국 돈으로. 대박이죠? 2,000원대인데 UV 레진이 미경화 없이 굳는다? 저는 정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할인 적용 방법은 알리익스프레스 페이지 또는 앱에서 할인 코드를 적용하셔야 합니다. 3개 제품의 할인 코드가 모두 달라요. 그래서 이 점을 꼭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벤트 주의사항도 지금 화면에 띄워드릴 테니 영상을 잠시 멈추고 꼭 한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11월 광군제 행사에서는 정말 다양한 이벤트와 혜택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결제 할인도 가능하고 럭키박스 이벤트도 있다고 하니 구매 링크와 더 자세한 디테일은 더보기란 또는 댓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게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또 재미있는 소식으로는 이번에 알리익스프레스에서 K-Venue 채널을 런칭하였다고 해요. 한국 현지 생활용품 브랜드 상품들을 구매하실 수 있고 현지 배송 또한 지원한다고 하니 혹시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고 오늘 소개시켜드린 3개 제품들 중에 마음에 들었던 제품이 있으셨다면 좋은 가격에 득템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빠이!